버무리시면 넣을까요, 돼요. 선생님? 네, 넣으세요. 아하, 이건 뭐 그냥 김치가 아니라 그냥 무슨 샐러드 그냥 만들듯이 그냥. 네, 그렇게 했는데요. 네. 우리 수강생이요. 이걸 네. 싸가지고 집에 조금 가져갔어요. 밥을 하면서요. 네. 에휴, 저 밥 냄새가 그렇게 좋아서 에이, 한 젓가락만 딱 먹어야 되겠는데 신랑 준다고 그러고 혼자 다 잡수셨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신랑은 그, 맛도 못 봤겠네요. 예, 그러시죠. 네, 학원비는 내놓고. 예, 이렇게 해서. 맛도 못 보고. 근데 네. 원래 이 부추가 야채 중에서는 네. 진짜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예, 달래 부추가 아주 강장제라고 해서 좋은 건데요. 네. 이거는 절여서 잡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거를 김치통에다 담으면은요. 네. 아주 한 통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막 숨이 안 죽었으니까. 숨이 안 죽었으니까 이게 네. 시간이 지난 다음엔 숨이 죽어요. 근데 부추김치는 담자마자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장고에서 아. 넣어놓고 숙성을 시키세요. 바깥에서 숙성시키면 부추가 질겨서 못 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숨만 죽으면 바로 냉장고에 넣으세요. 부추, 이게 정말 이게 열이 있는 네. 부추라서 이 몸에 체온이 올라가는 게 건강한 아주 좋은, 네. 좋은 건데요. 네. 이 부추김치가 이렇게 담기가 쉬운 줄을 모르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해서 좀 놔두셨다가 통에 담으셔도 되고요. 통에 담으신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눌러서 죽으니까. 눌러서 계속 눌러주면서 익히시면 네. 돼요. 자, 부추김치 정말 간단하게 만드는. 네, 우리 수강생이 계신데 이렇게 뭐 저기 버무리는 것만 봐도 침이 넘어간다 그러시더라고. 이거 너무 세게 버무리면 저 풋내 나지요? 그러니까 네. 풋내 안 나게 살살 버무려서 살살 준비를 하시면 돼요. 어, 못하는 사람들이 막 주물러대고 그래가지고 이게 숨이 죽는 게 아니라 다 진이겨지지요. 네? 예, 예. 자, 이런 식으로 자, 다 남았어요. 조금 있으면 이게 다 담고요. 다 이제 물 준비하시고 소금 넣어서 그릇 헹궈서 또 넣으시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양념 묻은 거에 네. 네, 소금 넣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미리 이게 바로 냉장고에 담그자마자 예,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이 된 거예요.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국물, 예, 국물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쭉 내려가서 요만큼밖에 안 된 거예요. 똑같은 양을 했는데. 똑같은 양을 했는데 얘는 이렇게 네. 숨이 죽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있으면 이제 마저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물이 이렇게 생긴 이유는 선생님 말씀대로 마지막에 양념에다가 네. 물 조금 넣어가지고 그거 이게 이제 마저 제가 넣어보고 싶은데요. 예, 그렇게 해서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죠. 저희가 파김치 할 때도 그랬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서 물을 한 반컵 정도 넣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소금을요. 작은 네. 술 하나 정도만 드세요. 그래서 이거 그릇도 헹구고 그렇죠. 옛날 어머니들은 이 그릇 안 헹궈서 들면 막 야단하셨어요. 그럼요. 여기 양념이 다 맞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만져 이렇게 해서 싹 부세요. 부시고 랩 씌워서 뚜껑 닫으시면 돼요. 자, 그게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똑같은 통인데 이렇게 줄었어요. 이게 뭐 며칠 만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한 하루만 지나면 이렇게 네.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닫아놓으면 네. 예처럼 하루만에 네,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몸에 좋은 부추김치 그리고 아... 백김치 마십시오. 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김치 아주 어렵지 않게 뚝딱 네. 완성 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백김치와 부추김치를 복습해 볼까요? 백김치는 우선 배추를 2등분한 뒤 미지근한 소금물에 담가 절입니다. 절인 배추는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주세요. 무와 배는 가늘게 채 썰고 실파, 미나리는 3cm 길이로 썹니다. 새우젓은 끓는 물에 한 소끔 끓인 뒤 체에 걸러 식혀주세요. 채 썬 무와 배, 배추, 생강, 밤, 마늘, 홍고추, 설탕, 소금을 섞은 뒤
미나리, 실파를 버무려 김칫솔을 만듭니다. 김칫솔을 절인 배추 사이사이에 넣어 보관통에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식힌 새우젓 국물을 부어 상온에서 3일에서 5일 정도 숙성시킨 뒤 냉장 보관하면 백김치 완성! 부추김치는 먼저 부추는 깨끗이 씻은 뒤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볼에 찹쌀풀, 고춧가루를 섞어 불린 뒤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설탕, 멸치액젓, 소금을 넣어 양념을 만듭니다. 이 양념에 부추를 고루 버무린 뒤 보관통에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남은 양념에 물, 소금을 섞어 부은 뒤 랩을 씌워 냉장 숙성시키면 부추김치 완성! 오늘의 요리 백김치와 부추김치로 행복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 중국산 김치 뭐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드시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땅에서 난 좋은 재료로 아주 어렵지 않게 쉽게 만든 백김치부터 한번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이 얼마나 정성스러우시냐면 가래떡을 또 준비하셨어요. 세상에. 이거부터 먼저 먹고 먹으라는 거죠, 스님? 예. 네. 마셔볼게요. 동치미만큼 시원하지요. 달콤달콤해요. 동치미 국물만큼 근데 맛이 좀 달라요. 예, 다르지요. 맑은 젓국을 해가지고. 예, 그 맑은 젓국에 그 간이 돼가지고요. 예, 맑으면서도 좀 깔끔한 맛이 있어요. 아주 새콤달콤하고요. 아, 정말 맛있네요. 세상에. 자, 이번에는 부추김치. 부추김치는 말이죠. 어떤 맛인가 맛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추를 정말 좋아해요. 그러세요? 부추 잘 먹는 남자들이 정말. 예, 세미나가 좋다고 하십니다. 파하고는 다른 아주 싱그러운 향이고요. 너무 부드러워요. 얘가 저는 아까 담글 때 너무 이게 거셌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드러워요? 이게요, 이제 숨이 죽으면 삽답작용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부추가 이제 연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시물시물스러운 단맛까지 나오면서 향이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일주일 동안 정말 맛있는 김치, 세상에 만난 김치 다 스님 덕분에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예,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말 쉽고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김치들 맛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레시피대로 오래 김장김치 만들어 드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요리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고의 요리 비결. 다음 주에는 건강 살리는 맛깔난 요리로 사랑받는 인기 요리 연구가 김동려 선생님과 함께 내 몸이 원하는 겨울 밥상을 차려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